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 인도는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매일같이 40만 명 가까운 새로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확진자 러시에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는데 우리 대사관 직원에 이어서 교민 확진자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병상도 부족하고 병상이 있다 해도 의료용 산소치료기가 부족해서 교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인도의 코로나 상황에 맞추겠습니다. 인도 뉴델리의 암시장. 시민들이 격하게 말싸움을 벌입니다. 인도 전역에서 벌어진 산소통 품귀 현상 때문이지요. Black market is on high. Black market is on high. When you go to hospital, there is no oxygen in hospital. 하루 확진자 37만여 명. 공식 사망자 수도 20만 명을 넘었죠. 입원을 기다리다 길에서 숨지는 사람도 부지기수. 곳곳에선 사망자들의 시신이 소각됩니다. 인도에 사는 우리 교민 1만 천여 명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교민 확진자는 110여 명. 중환자실이 이미 환자로 포화 상태라 중증 환자의 경우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국의 그 또 치료제마저도 지금 뭐 동일하고 병원의 병실에 뭐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없고. 정부가 현지 공간의 요청으로 14대의 의료용 산소 발생기를 외교 행량으로 보냈지만 제때 산소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병원의 산소를 조금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생산을 2주 동안 중단하겠다고 발표할 정도로 산소가 부족한 상태예요. 삼성과 LG 등 대기업은 주재원 가족들에게 일제히 귀국을 권고하고 있지만 항공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편 좌석은 최대 60%만 채울 수 있어 현지에 머물 수도 귀국을 할 수도 없어 교민들은 진퇴의 양난입니다. 5월 4일 비행기 220명이 신청해가지고 지금 173명밖에 허가가 안 나오니까 50명은 낙오가 돼버리고. 항공업계는 교민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에 부정기편 5회를 운항하기로 했고 정부 역시 추가 수요를 파악 중입니다. 귀국 수요가 파악되는 대로 그에 맞춰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부정기 귀국 항공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날마다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전 세계 차원의 협력은 물론 우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